그러면 살짝 외전에 맞게 네. 리메이크가 되면요. 네. 원곡 가수들한테는 얼마 정도 돈이 돌아갑니까? 저도 이제 한양대 법대의 그 박 교수님이 박성호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저작권 분야의 권위자 분이신데 그분이 음악 저작권을 이렇게 풀이했어요. 음악은 3층에서 1층, 2층, 3층에서 같이 살고 있는 구조다. 이게 뭐냐면 1층에는 작사, 작곡자가 살아요. 2층에는 실현자가 살아요. 3층에는 제작자가 살아요. 이 세의 허락이 다 있어야 완벽한 사용권이 주어집니다. 실현자라 하면 네. 이제 노래를 예, 예. 하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요 실현자서부터 제작자는 저작 인적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유의 가을 아침 아마 이병호 작사, 이병호 작곡일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이병호 작사, 작곡자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실현료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양희은 씨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거 그냥 통째로 썼을 텐데 이거를 본인이 가져다가 새롭게 불렀기 때문에 작사, 작곡자, 원작자, 작사, 작곡자 돌아가지만 양희은 씨한테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뭐 조용필의 한 오백 년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거는? 강원도민한테 가는 거예요? 야, 새로운 신선한 정권이네. 그건 저작권 제외돼 있는 사후 70년 규정에서 민요니까. 아주 독특한 작품 방식. 예, 역시. 아니, 그러면 일본에서도 리메이크가 좀 있잖아요. 네, 어떤 아이유 씨랑 비슷하게 일단 일본 토쿠나가 히데아키 씨라는 유명한 남자 가수분이 옛날 여자분들의 유명한 노래 리메이크 해가지고 그것도 앨범 내셨는데 다 대박 나셔가지고 네. 그런 비슷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한국 분들 중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카시마 미카상 네. 눈의 꽃이라고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네. 유야미 노 나카오 키미 토 에루 이타로. 뭐 개인적으로 꼭 리메이크 됐으면 하는 거예요? 난 개인적으로 배우 노래를 좋아하니까 그런 노래는 왜 리메이크 작업성이 없나 모르지. 그게 배우 가요제라고 있어요. 뭐 중국에서 하는데 올해가 20몇 회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매년 그걸 하고 있어서 매년 배우 흉내내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 모창대가 있죠. 예, 제가 이제 그걸 들어봤는데 그 배우 노래가 리메이크가 안 되는 이유는요.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가사라든가 이 곡의 문제가 아니고 음색. 배우 노래가 히트했던 거는 오로지 음색이에요. 배우가 생전에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스물 몇 살 때 한 인터뷰인데 선배들이 자기한테 노래를 건방지게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배들이 인정을 하는데 기분은 나쁘다 이거 아니에요. 너무 잘 불러서. 근데 건방지게 잘한다. 근데 제가 지금 들어봐도 배우 노래는 정말 배우가 아니면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가 병색이 짙었잖아요. 일찍 네. 죽었고. 그러니까 지금 대중가수는 사실 그 음색 장사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음색이 예를 들자면 독특하고 유니크하고 그러면은 일단 앞서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음색이 어떻게 나느냐. 본인의 그 어렸을 때의 유전자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신 고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색이 완연했단 말이에요. 첫 곡부터 이미 휠체어에 앉아서 녹음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남진 씨도 그렇게 인정을 해. 아팠으니까 그렇게 나온 거다. 근데 그게 드라마틱에 결합되는데 음색만이 아니라요. 음역도 환상이에요.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같은 이슬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맛내기가 어렵죠. 저는 그때 당시에 가수들이 막강했던 것 같아요. 최희준, 이미자, 패티김, 와, 송춘희, 조미미. 그 이런 분들은 하나도 리메이크 안 되고 있어요? 아니, 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조금 이 시대 시장성을 회복하려면 좀 더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시장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섣불리 하기 어렵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 아이유가 이렇게 리메이크를 몇 번 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굉장히 그 선택도 잘 했고 그다음에 그 어떤 환경도 잘 조성을 했고 자기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좋은 곡을 리메이크해서 다 성공할 수 있다면 모든 가수들이 다 하겠죠. 근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노래 얘기하다가 네. 뭐 요 부분 참 매년 11월 계담이라고 하거든요. 네.
가요계에서는 11월은 좀 가수들은 피하라 이런 얘기까지 있었고 왜냐면 11월 1일에 벌써 둘이 갔거든요. 누구죠? 너무나도 강한 김현식. 김현식. 그리고 그 전에 유재하. 유재하. 유재하 김현식이 갔죠. 저희 또 어렸을 때는 그 듀스에 김성재 김성재도 11월을 놓고도 예. 아 11월이에요? 11월이에요. 자살이다 타살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들리는 얘기나 뭐 당시 수사 이런 상황에서는 뭐 관련된 여자분이 있었다. 네. 내가 뭐 그러고 이제 결론은 무혐의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부분인 거고. 근데 이제 팬들은 아쉬운 거죠. 팬들은 그렇게 창창한 젊은 뮤지션이 그게 허망하게 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흔히 말하는 소급 입법을 하자라는 좀 무리한 주장도 있지만 사실 그건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게 안타까운 뿐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는 그때 탁고수님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제일 좀 알기 쉽게 와닿았던 거예요. 스타들을 추모하고 그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자꾸 양산이 된다고. 그렇죠. 어딘가에 뭐 네. 팝스타 같은 경우 네. 살아있다는 얘기도 아직까지 있고 그러니까. 요절에 대해서는 항상 그 많은 얘기가 있고요. 또 그래서 신이 그 능력 있는 예술가를 시기해서 먼저 데려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요즘 뭐 얼마 전에도 계속 김광석 씨의 죽음 둘러싸고 뭐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영화 김광석의 또 출연을 하셨어요. 우리 백호수님이. 왜요? 왜요? 예. 그냥 어떻게 했습니다. 근데 어쩌실래요? 소심한 바다. 아니, 그 얼마 전에 뉴스룸에 이제 고 김광석 네. 씨의 부인이신 서혜순 씨, 서혜순 씨가 출연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고요, 백호수님이? 네, 예, 그 전에 뭐 그 양반은 성격이 성격상 그 숨어 사실 분은 아니다라는 그 인터뷰 영상을 많이 봤거든요. 이전에도 20년 전부터 했던 걸 해서 그러니까 아 이분은 뭐 성격상으로는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 어필할 것이다. 성격상 그런 분이고 그 서혜순 씨가 그 뉴스룸에 나와서 네. 했던 그 태도. 영상을 굉장히 제스처를 많이 쓰고 또 이제 손석희 앵커도 당황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본인 유리한 쪽으로 이제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분이 죄가 있든 없든 그건 상관없이 그분의 그 제스처는 상당히 그 작정하고 나오시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론 노출이 됐는데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러는데 사람이 심리상 억울하다고 외치면은 그게 실제건 아니건 간에 동조하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래서 논란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전 됐다고 봅니다. 김광석 부녀의 죽음에 이제 의혹을 제기할 만한 법 의학적인 근거는 없다. 이렇게 표창원 의원이 얼마 전에 SNS상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법의학적으로는 네, 그 맞습니다. 왜냐하면 담당 법의관께서 그 의견을 밝히셨고 단 아쉬운 거는 지금 그 김서연 서연이 수사 중이에요. 아직 공소시효가 있고 딸이요 딸. 예.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건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가 끝난 다음에 밝히셔도 되는 건데 그거는 조금 제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그건 아직 뭐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배구수님한테 질문인데요. 프로파일러라는 직업 자체가 상대방의 뭐 얘기나 행동 패턴을 보고 이제 심리도 분석하고 파악이 되잖아요. 이성에 대해서는 그게 잘 안 됩니까? 안 하죠. 안 하신다고요? 네. 그럼 예전에 혹시 아 저 사람은 분명히 지금 여러 가지 표정과 제스처와 뭔가를 봤을 때 나를 분명히 좋아한다 확신하고 대신했는데 아 이렇게 틀려가지고 상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죠. 진짜 안타깝다. 그래서 이제 욕만 아주 그냥 진짜 진탕 먹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죠. 네.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판단에 이전에 감정이 들어가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주관이 개입되니까 보자마자 삼촌에 이미 판단이 내려졌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이제 경향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오류 경향으로 가버리는 그렇죠. 삼촌에 벌써 그냥 결정이 내려졌죠. 마음속으로 감정이 앞서니까 아까 고백하셨듯이 그렇죠. 이게 다 무너지는 거야. 객관적인 두 분이 나오면 고등학교를 폭발시켜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혀가 안 맞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